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위축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역시 자유적으로 실내에서 공부도 하고 또 친구도 만나고 여러 가지로 활동할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다시 찾아온 부산의 다채로운 축제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교육부의 링크 3.0 사업 공모에 부산의 14개 대학이 선정되었고요. 부산시가 미래 스타 기업이 될 소상공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부산의 변화, 부산의 미래, 부산 이데이 뉴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광용입니다. 디지털 시대,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자리한 비스페이스를 찾아와 봤습니다. 네, 이곳은 부산 최초의 블록체인 창업 기업 입주 공간이고요. 치열한 경쟁을 거친 끝에 15개 회사가 들어있다고 해요. 네, 독립형 사무실과 테스트베드 시설, 코워킹 공간 등을 갖추고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부산이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가는 중요한 마스터키가 될 이곳에서 오늘 부산 이데이 뉴스도 신속 정확하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들 맞아요. 하잖아요. 날씨가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싱그러운 맞아요. 나뭇잎들 그리고 화려한 꽃들의 향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네. 바로 축제. 와우. 1년 중에 축제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달이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때마침 거리두기도 해제가 돼서 부산 곳곳이 들썩들썩한다고 해요. 맞아요. 너무 흔들리니까요. 이 멀미약을 좀 챙겨야 될까 싶은데요. 어허. 바닷바람을 실은 설렘 가득 축제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해운대 모래축제가 펼쳐지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구남로 1원. 모래로 만나는 세계 여행을 주제로 15개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유럽존과 북미존, 아프리카존을 비롯해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 남대문 등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일상 복귀와 함께 3년 만에 돌아온 기장 멸치 축제도 놓칠 수 없습니다. 1997년부터 이어져온 전국 최초 수산물 먹거리 축제로 올해는 어선 해상 퍼레이드, 맨손 활어 잡기 체험 등 특색 있는 행사와 가수들의 축하 공연, 시민 참여 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초대합니다. 와, 그동안 여행 못 가서 아쉬워하셨던 분들 참 많을 텐데 이곳 모래축제에서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가 끝나도 6월 6일까지 작품을 전시한다고 하니까 꼭 한번 방문을 해보시죠. 네, 거기다가 기장 멸치 축제까지. 이번 주말은 해운대 찍고 기장으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전에 저희는 다음 소식부터 찍고 가겠습니다.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링크 3.0 공모에 부산의 14개 대학교가 선정됐다는 반가운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링크 3.0이면 교육부 대학 지원 사업 중에 규모가 가장 큰 산학협력 지원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대학들이 선정됐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교육부가 진행하는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공모에 부산 지역 대학 14곳이 선정됐습니다. 부산대와 부경대는 기술혁신 선도형에, 동서대 등 11개 교는 수요 맞춤 성장형, 신라대는 협력 기반 구축형에 각각 선정됐는데요.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원단을 꾸려 지역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선정된 14개 대학은 올해 국비 470여억 원등 6년간 최대 2,820여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향후 신산업 신기술 분야 미래 인재 양성과 산업기술 혁신을 통해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아나운서, 우리 아나운서 시험 볼때꼭 이런 질문 있잖아요. 자네는 아나운서로서 강점이 뭔가? 뭐 이런 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아무래도 그 스타성 아닐까 싶어요. 그 아나운서 같이 소상공인의 그 스타 소상공인을 발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들을 찾아서 저처럼 이제 스타성 있게 키워주고 밀어주는 그런 사업 맞나요? 맞아요. 될성부른 떡잎, 숨은 진주를 찾는 스타 소상공인 발굴 지원 사업. 미래 스타가 될 소상공인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소상공인 10개사를 선정, 스타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는 사업입니다. 부산 대표 강력한 소상공인 브랜드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데요. 부산시 소재 창업 1년 이상 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업체는 스타 소상공인 인증과 함께 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성장 지원금 최대 2,500만 원과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하고 알찬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 도약할 창의적인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의 부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단신 소식입니다. 구포 지역과 낙동강 일대를 잇는 금빛 노을 브릿지가 이달 말 개통합니다.
강과 도심을 연결 15분 도시를 구현하는 낙동강 구푼화로 십리길 조성 사업의 첫 성과로 낙동강 주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지역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소상공인 400명에게 건강검진비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고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합니다. 특색 있는 골목 이야기를 발굴해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키우는 골목길 및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부산만의 고유성을 지닌 골목길 한 개소를 선정해 지역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칩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에 조성된 디지털 배움터 95곳에서 디지털 무료 교육을 진행합니다. 스마트폰, 키오스트 등 기초 활용부터 기차표 예매, 금융 등 디지털 생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신기술 체험 등 특별 교육을 제공합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디지털 격차에서 오는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니까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따뜻한 소식들로 마음까지 덩달아 화사해지는 부산 이데이였는데요. 네, 이 좋은 기분, 행복한 느낌 그대로 안고 다음 주에도 부산 이데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이데이.